안녕하세요.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네이버 블로그에서 진짜야만 대로 유니온메이드란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니온메이드인데요. 여기 문 앞에 요거는 저희 딸이 55년 501그오 발렌시아제를 그제 패치 보고 그린 제 블로그도 다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. 이거 인스타에도 올렸고 아이 딸아이가 직접 그리는 걸로 제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. 여기는 제 아지트입니다. 제 아지트에서 앞으로 유튜브를 시작할 건데요.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블로그 생활을 10년 넘게 꾸준히 해왔어요.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수익이 발생했는데 뭐 17,000원 수익이 들어왔어요. 첫 달에. 그리고 제가 뭐두 번째 달에는 뭐 15,000원. 뭐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제 독자들에게 뭐 많이 밑에 광고를 클릭해 달라. 뭐 내가 뭐 이거 상업 블로그도 아니고 계속 해 달라 이랬는데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. 뭐 한번 클릭했답니다. 뭐 10원씩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유튜브로 해서 뭐 큰돈 벌려는 건 아니고 제가 뭐 네이버 블로그에 뭐 많은 환멸을 느꼈죠.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하고 싶다 보니까는 뭐 네이버 기사거리도 뭐돈 140만 원만 입금하면은 뭐 4분 후에 뭐 바로 뭐 기사거리가 실리고 뭐 거짓 사실을 해도 그냥 다 기사거리가 되고 제가 그 보면서 참 많은 환멸을 느꼈습니다. 그건 그렇고 뭐 제가 복면을 쓴 이유는 뭐 복면 안 쓰다 하더라도 뭐제 얼굴 다알거 아닙니까?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뭐 많은 착샷도 올렸고 뭐 굳이 제가 뭐 얼굴 뭐 여기서 뭐 내놓을 필요도 없고 뭐 복면 써도 뭐저 IS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. 그냥 제가 여기서 20년 동안 그냥 좀 모은 그냥 컬렉들이고 많이 모으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냥. 그리고 또 남겨둔 것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팔고 그냥 무한 반복이죠. 뭐 유튜브로 뭐 상업적인 활동 그런 건안 하고요. 제다 취미 생활로 그동안 뭐제 블로그도 계속 해왔었어요. 근데 뭐 유튜브 블로그 보니까는 뭐 빈티지에 관해서 뭐 깊게 다루고 이런 분들이 없더라고요. 보니까 다 상업적이고. 그래서 그냥 한번 취미로 한번 접근해 보자. 뭐 그렇다고 뭐 블로그든 계속 할 거고 유튜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제 무대예요. 여기 보시면은 거대 성조기 보이시죠? 거대 성조기 따라서 제 양말도 뭔 말인지 알죠? 그리고 오늘 뭐 처음 뭐 소개드릴 제품은 뭐 전에도 뭐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뭐 많이 올렸어요. 자, 이게 뭐냐면은 가만 있어 보자.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뭐 조명이나 장비 같은 건뭐 전혀 없어요. 그냥 하는 거예요. 자, 이게 1890년 20의 넘버 2입니다. 5 다음으로 명가 버전이죠. 1890년대, 1880년대 후반에 처음에 소개가 되어 가지고 1890년대 개시를 한 20의 501의 염가 버전인데요. 자, 원백포켓 다들 아시죠? 자, 여기 보시면은 요게 포인트예요. 뭐 20의 원백포켓 1890년대 뭐 일본에도 몇장 있어요. 그러나 요 블루라벨은 이 넘버 2 블루라벨은 전 세계에서 아마 한 장인가 두 장밖에 없을 거예요.
자, 여기 서스펜더 버튼에도 없습니다. 사면 각인 이런 거 없고요. 서스펜더 버튼이 유난히 위로 올라와 있어요. 창세기 때는 아예 위로 튀어 올라올 정도로. 그리고 1880년대와 90년대 2행기. 자, 요것도 2행기 버전이에요. 자, 그리고 1890년대 501과 같이 요 도장 찍힌 요거 슈퍼레어입니다. 이게 지금 국내에 있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고요. 제가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뭐냐면은 다리만 잘려서 그렇지 뭐 입을 수 있어요. 요거 착샷도 제가 블로그에 올렸고요. 블로그 어디냐고요? 진짜 야만데. 자, 여기 보시면은 양초 캔들워싱. 이 정도면 상태 정말 좋은 거예요. 거의 막 걸레 쪼가리들이 많은데, 이거는 뭐 다리만 이거치, 뭐 이거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, 뭐 슈퍼바이처럼 이렇게 밑단 10창이고요.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기장, 뭐 서비스 따위는 없었어요. 그냥 니들이 알아서 줄여 입어라. 자, 여기 보시면은, 자, 이것도 원 주인이 했던 거고요. 2021의 슈퍼 세비지. 그리고 당연히 레드탭이나 아큐 다이아몬드 따위는 없습니다. 그리고 옷자락 입구가 당연히 싱글이고요. 파텐디드 리빗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. 자, 요것도 1890년대. 요게 마지막이에요. 사면각인과 파텐디드 2행기 슈퍼레어입니다. 정말로. 자, 오늘 그냥 첫 포스팅은 요거고요. 블로그에서는 항상 제가 뭐랄까 멈춰있는 인간이었어요. 사진 속에. 그러나 지금 저 움직이죠. 자, 이렇게 살아서 움직입니다. 입도 움직이고요. 한번 계속 이어 나갈 테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그럼 부디